트위치에서 개인 방송도 하고 있는 강형우라고 합니다. 그 얘기로 한번 주제 토크해보고 싶었어요. 왜 게이머들은 연상을 좋아할까? 이모님 뜨거워요. 아, 뜨거워. 엄마들은 왜 다 똑같죠? 안녕하세요. 힐링식당 오늘 문 열었습니다. 오늘 쉬운 레시피 알려드릴 텐데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요리 배우실 분 나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 반갑습니다. 예, 잠깐 계실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악수마는 예. 착용할 줄 아세요? 와, 주먹 그냥 뭐 차면 되죠. 어, 잠깐만. 여기 앞이야. 주머니 있는 게. 아니, 어깨 없어. 어색하네. 어색하세요? 아, 이런 걸 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캡틴 잭 강형우입니다. 저는 이제 분석 데스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도 하고 있는 강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꼭 장갑 끼세요. 아, 잠깐만요. 이거 사이즈가 이게 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네, 장착 완료했습니다. 내가 됐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화생명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모님. 그거 또 있는데,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안 된 대로 모르시는구만. 아니에요, 저 다 봤어요. 보셨어요? 네. 원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화생명 팀의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토크하는, 스몰 토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제가 요리해야 된다고. 스몰 토크 하러 올라갈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오늘. 빠네 파스타? 네. 내가 빠네 파스타라고 맨날 이야기. 어떤 놈이 빠네 파스타야? 아니, 빠네 파스타는 파스타. 내가 지금 빵 찾으러 몇 군데 떨어진 게 결국은 빠네 빵은 못 찾았어. 아. 빵이 없어갖고 그 비슷한 거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게 또 하나 아니야. 에, 소스에 찍어 먹을 빵만 있으면 되죠. 빵을 좋아하세요? 사실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와이프를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아. 그래서 제가 배워보려고. 아, 와이프가 빠네 파스타를 좋아하시는구나. 보통 와이프가 요리를 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쁘다고 야근이나 막 이런 걸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요리 대접해주는 그런 그림 한번. 아, 근데 어떻게 장가 일찍 가셨네. 연상? 네. 게임하신 분은 다 연상이야. 어? 그 얘기로 한번 주제 토크해보고 싶었어요. 왜 게이머들은 네. 대부분이 연상을 좋아할까? 난 알아. 뭐죠? 이따 이야기해줄게. 내가 8년 차잖아. 왜 연상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 아, 선수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깨달으셨군요. 쉽게 하는 방법. 내가 하는 건 아주 쉽게. 집에서 아주 쉽게. 크림 파스타 깜짝. 그냥 소스 사서. 사고 있어요. 치즈. 네. 치즈 마늘. 그거 사는데. 나는 향을 좋아해갖고. 모시독에. 모시죽에 새우 안 새우. 드세요? 아, 새우 좋아요. 그럼 새우는 좀 넣으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스 재료 그리고 이거 슈핑크림은 아시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파 썰으시고 오. 관계 이렇게 넣으시오. 이렇게 엎어. 예, 예. 이렇게 썰어 약간 곱게 느려도 깔끔하게. 제가 엉성해 보일진 몰라도 엉성하기는 엄청 엉성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지만 정확하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더 그냥 이렇게 잘게 이렇게 네, 좀 그냥 적당히 하실 때 하겠습니다. 예. 와이프 해줄 때는 좀 곱게 이쁘게 썰고 여기서는 그냥 본인 입에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 피망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썰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먹기 좋게 채채듯이 조금만 넣죠. 피망 얘도 조금만 쓰래. 아니 근데 꼭 음식에 이런 다채로운 색깔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도 모양도 나오고 맛도 있어요.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밋밋해. 오, 버섯은 상관없어. 버섯 좀 부드럽네요. 버섯은 부드러워 썰기 좋아. 우리 라이프가 버섯을 안 먹어. 선수들의 모든 그 식단 취향을 다 아시겠네요. 다 알아요. 누가 안 가리고 제일 잘 먹나요? 라이프 빼고 다 잘 먹어. 아, 라이프 선수 이거. 라이프는 얘는 굴때기도 잘 안 먹고. 아, 진짜요? 오로지 고기만. 고기. 조심하세요. 손 다칠라. 다치면 또 어때요? 그런 마인드야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마인드가 좋네. 아니 칼질은 좀 어슴거대는데 썰은 각도는 정확하게 잘 썰두면 얇게. 칼질은 크기가 낫고 비지시가 낫고 썰은 거는 키팅 큐가 낫고. 살짝 돌리고. 네. 아, 이게 마늘은 내가 썰어줄게. 마늘은 아마는 힘들 것 같다. 그만 넣으세요. 고마.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저는 기름진 거 좋아해서. 기름진 거 좋아해?
부모님은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유, 요리하죠. 엄청 오래됐죠. 한 평생을 했어요. 제가 게임을 하듯이 역시 요리에 대가신 거 아니신가요? 대가까지는 아니고 요리를 좀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게임이 대가고 베이컨을 요거 기름을 제거하고 잘라내버리고 좌우 걸러내겠습니다. 예. 또 베이컨은 또 기름의 맛인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 너무 많으면 기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몰라 나 네이비 들어갈 거 아니니까 몰라. 나는 이게 조개를 좋아하는데 조개 넣고 새우는 두 개만 넣겠어요. 자 요리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게임이 나을 거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나는 불을 좀 이거 뜨적뜨적하고 떼야 되겠다. 네. 이거 손으로 떼. 이모님 뜨거워요.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 엄마들은 왜 다 똑같죠? 엄마들은 저희 엄마도 손가락에 이 네. 총각이 없나 봐요. 여기 부부를 냉채를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고마워. 양파도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집에서 할만할 것 같은데? 그. 잘 볶이고 있습니다. 잘 볶고 있네. 나는 익어서 이거 먼저 넣을게요. 오, 소스. 이제 크림 파스타 소스. 서로 넣을까요? 네, 그거 다 넣으세요. 다 넣어요? 다 넣어. 버섯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야채 네 넣어주세요. 넣어드릴까요? 네. 좀 넣으세요. 조금 많긴 한데 조금만 덜겠습니다. 네. 입안 식감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슈핑크림 이것도 적당히 아니 이거는 굽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만 아니 이모님 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 나는 그때그때 달라. 아 그 엄마들 하는 음식은 그때그때 달라.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하게 되셨다고? 그게 후추를 일단 넣고 예. 아 후추 좋죠. 좋지요. 한번 맛봐봐. 이거 저 먹다가 뜨거워서 죽는 거 아니겠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기 숟가락 있어. 안녕 먹었어요. 먹었어요? 괜찮은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짜? 베이컨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근데 이모님 요즘 MG한 애들은 다 짜게 먹어요. 짜면 또 물을 더 넣으면 되죠. 물 넣으면 못 먹어, 묽어서. 아까보다 나. 아, 확실히 짠맛은 사라졌네요. 다음에 집에서 할 때는 네. 베이컨을 좀 작게 넣어. 아, 예. 이러면 소스는 완성된 소스는 건가요? 소스는 완성됐고 이게 훨씬 맛있다. 어머님, 취향은 다 갈리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게 또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한 개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그 소떡소떡이라고 알아요? 아 알죠 알죠. 옛날 떡꼬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좀 MG한 버전. MG한 버전 맞아요. 물엿. 물엿. 고추장. 쓰라차차. 쓰라차차. 쓰리차차. 쓰리차차. 쓰리라차차라. 쓰리라차. 쓰리라차. 쓰리라차 소스. 자, 일단은 불을 켜시고 얘는 불 조절을 잘해야 돼. 약불로 하겠습니다. 약불로. 하나, 네, 하나 둘, 세 개. 그 세 개 뜯으시고. 물. 고추장. 네. 다 넣으시오. 다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엿. 물엿도. 물엿 어디 있는지 알죠? 아니, 물엿 알죠. 아니, 이모님. 케찹이 좀 들어가요. 초딩 입맛이니까 한 스푼. 이거 두 스푼. 그 어렸을 때 그 떡꼬치에 발라먹던 그 소스 냄새 나는데요? 그거랑 똑같아. 떡꼬치 소스야 이게. 좀 찐덕해질 때까지. 조금 찐덕해질 때까지. 이거 왜 이렇게 끓여야 이렇게 해야 맛있어. 양파하고 들어가야지만.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시오. 네 엄청 끓고 있어요. 잘하시네. 이건 엄청 잘하시네. 솥단지 내려도 되는데. 손목 스냅 스케일. 요거를 매콤한 거 조금만 넣자고. 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프라이팬 올려 이제. 저 예. 가고 나서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 오늘 도구가 너무 많아. 불을 약하게 켜놓으세요. 이게 소떡소떡 재료 알아서 꽂으세요. 이쁘긴 이쁘네. 저 너무 욕심쟁인가요? 엄청 크셨네. 시대가 일시대?
저도 1세대죠. 1세대는 게임하면은 엄마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 아 그럼요. 저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게임 좀 그만해 이러면서. 마우스는 안 뺐었어요? 아, 마우스만 뺐나요? 키보드도 빼고 모니터 손도 빼고 컴퓨터 손도 빼고 다 뺐죠. 이모님의 그럼 아드님은 게임 안 좋아하시나요? 롤 하나요? 롤, 축구 게임, 뭐 배그. 진짜 다.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그럼 이모님도 게임 금지 시켜버렸나요? 아유, 안 되더라고. 내가 여기 댕기는데 어떻게 게임 금지 시켜. 내가 되면 안 하겠지. 선수 될 것도 아니고. 이야, 아, 맛있겠다. 뜨거운 거 꺼내줄게, 손도 딜러. 수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모님들을 만났잖아요. 네, 여기 이모님은 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소스를 바르셔. 아. 자, 소떡소떡 완성되십니다. 고마 바르세요. 너무... 네. 소떡소떡입니다. 어, 저 배웠어요. 요만큼. 1인분에 동전. 500원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근데 양 많은 사람들은 작아. 내가 원래 국수를 안 좋아했거든요. 낙스 처음에 애들 국수를 해달라는 거야. 다른 건 다 했는데 국수를 진짜 못 삶았어요. 저는 이제 국수는 삶는데 도가 됐, 이제 박사 됐어요. 그 선수들이 뭐 먹고 싶다 이렇게 막 요청하나요? 요청해.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죠? 힘든 건 없어요. 랍스타 먹고 싶어요 이러면요.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해. 아. 요번에 킹게니 휴가 가면서 이모님 다음 시즌 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썸머 때 그때는 특별한 특식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와. 내가 특식 해줄게. 요리 배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일단 소떡소떡은 몹시 할 만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파스타는 뭐 짠 거 안 짠 거 조절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하다? 할 만하다? 네. 그렇죠. 그 집에서 하실 때는 팁이잖아. 그것만 삶으면 돼. 베이컨. 딴기만 빼고 그거 그대로 빼고. 하면은 간이 딱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것만 팁이에요. 이거 다 했을 때 저 위에 3층에 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다. 그 우리 팀 애들 이 경기 분석은? 아 한화생명팀이요? 뭐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썸머 때는 좀 썸머 때는 훨씬 더 강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걸 연애 스토리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